또 이번 포럼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상생 협력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경제 통합이 필연적인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의 뿌리인 대구 경북. 토론자들은 거대 수도권에 맞서 살 길을 찾으려면 행정 통합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우선은 경제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 철도망 등으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기 건설해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치를 많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하려면 세계로 문이 열려야 됩니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도 끝내 실패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우수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없이 대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결국은 고급 기술자들인데 평택 이남으로 내려가라 가면 안 갑니다. 사표내버립니다. 대학교도 수없이 많이 있고 해서 충분한 인력은 공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으로 조성된 경기도 판교 ICT밸리의 기업 총 매출이 70조 원에 이르는 것처럼 단기간에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정한 산업을 양지자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시도지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상생협의 조직을 시도에 얽매이지 않는 이른바 원팀으로 강화할 뜻도 비쳤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관광청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장이 있고 대구 경북 공무원들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토론자들은 이밖에 내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의 도시 자원과 경북의 역사 자원을 결합한 문화 관광이 상생 협력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BC 박철입니다.